안녕하세요.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8시에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요즘 토지를 낭독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남 출판사 책을 읽고 있습니다. 21권짜리인데요. 오늘의 토지 36회는 책으로 치면 다남 출판사 거 6권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책 5권을 읽은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1권이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벌써 5권을 마쳤으니 이렇게 5권씩 4번을 마치면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회수가 현격히 떨어지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힘을 내어 열심히 읽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36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길상은 뒤곁에서 서희의 노한 음성을 들었다. 그의 노여움은 용이보다 자기 자신에게 던져진 것이라 생각한다. 뒤꿰치를 들락거리며 일을 하던 새침이 달래오망이가 길상을 힐끗힐끗 훔쳐본다. 이들 역시 길상과 마찬가지로 용이를 거쳐서 길상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용이와의 깊은 사연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들 이러는 게지? 모두들? 하는 모두들. 그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었고 그간 서유의 무거운 침묵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때때로 벌어지는 채통이른 신경질도 보아왔다. 왜 그러겠느냐? 죽늙은 참모와 어린 계집아이는 길상이 회령에다 여자를 얻어놓은 때문이라 하며 수근거렸다. 우리 아가씨보다 그 과수댁 더 미인으로 생긴 모양이디? 호기심에 차서 달래오망이가 말하면 새치미는 설마 우리 아기씨보다 그럴 리 있겠음둥? 그러면 어째 빠졌는가? 그러기 별난 일이랑이? 송이는 상기에 혼자 생각을 한단매? 어째 생각을 앙이 하겠음둥? 그래도 소용이 없지비? 돈이고 권셈은 제일인 이런 세상 아닌둥? 그것도 싫탕이? 그런 사람의 송이가 목을 매다 한다고 무식의 마음 돌리겠음? 소문이라는 것은 흔히 사실보다 한 발 먼저 가는 수가 있다. 길상의 이번 경우가 그러하다. 회령 한양여관에서 우연히 만난 오기내라는 젊은 과부는 시초부터 치안의 추태의 대상으로 나타났었다. 송자완 같은 순정파라면 모를까 술집 여자를 희롱한 경험이 있었고 27 나이에 건장한 사내인 길상에게는 그 사건이 자극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고 해서 그는 내가 알기론 우리 사내 새끼들이란 본시부터 아까 그 치안 같은 종자여서 성인 군자도 여자와는 무관하지 않았고 하물며 우리네 범부들이야. 흠, 사실은 왈부할 것도 아니었지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녀에게 도움을 준 것에는 별 저의가 없었다. 김영, 그 소문 고약하던데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요? 언젠가 송장환이 물어본 일이 있었다. 왜요?
사실이면 어쩌시겠소? 덕없이 품행이 방정치 못하오. 그럼 머리를 깎을까요? 머리 깎은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쌍한 과부 울리지 말고 정들기 전에 손 떼시오. 길상은 오기네에게 어떤 장례를 약속하는 따위의 언질을 준 일은 없다. 냉정하다기보다 무책임했다. 그것을 그는 여자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손을 떼라니요? 장가갈 생각인데 그러시오? 여자에 대한 감정이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소문에 대해서도 길상은 무책임했다. 여자와의 혼인을 그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면서도 입으로 부담 없이 짓거리며 스스로 소문을 조장해 온 것이다. 누가 어느 정도의 소문을 서희에게 옮겨 놓았든지 아니면 새침이 달래 오망이가 하는 말을 그들 모르게 우연히 들었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회령의 일을 서희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튿날 12시가 지난 뒤 길상은 편지 한 장을 조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집을 나섰다. 그가 들어간 곳은 상의학교 교사실이었다. 윤희병이 넉나간 사람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윤 선생. 윤희병은 펄쩍 뛰듯 놀란다. 아, 예. 어떻게 오시었소? 자, 앉으시오. 고맙소. 존 선생은 아직 공부 가르칩니까? 네, 곧 끝날 겁니다. 그댁에 손님이 와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에. 네, 손님이라고요? 연추에서 오신 손님이라 들었는데 편지 한 장 급변에 보낼까 싶어서요. 아, 네. 하는데 윤희병의 눈에 긴장하는 빛이 돈다. 그러니까 금녀를 데려가면서 발목을 묶어놓듯 자기 끝앞을 대기를 강요했던 김두수에게 한 달 남짓 되는 동안 윤희병은 비교적 충실히 첩자 노릇을 한 셈이었다. 김두수가 용정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고 수종 노릇을 하는 한가라는 위인에게 연락을 취하곤 했었다. 그런데 우선 김두수가 수집하고자 한 정보는 최소희를 중심한 일꾼의 사람들, 영문을 모르는 윤희병은 서희를 중심한 일꾼의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는 한편 서희의 미모나 처지, 그리고 재산 등 매우 식지가 움직이는 것을 윤희병이 다만 방도가 막연하여 관망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저런 일들로 하여 자연 태도의 심상찮음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요즘 듣건대 윤 선생께서는 술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많이 하다니 낭설이요. 윤희병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부정한다. 순간 길상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다. 윤 선생, 그 사람 왠지 불안한 것 같소. 요즘 돈 쓰는 게 헤프고 남자가 몸치장은 못함에 그리하는지 나가는 월급은 뻔한데 말이오. 얼마 전만 해도 누이가 왔다면서 여비도 변통해 가곤 했었는데. 송정화는 입맛이 쓰다는 듯 뇌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작은 몸집이 더욱 줄어든 듯한 꼴을 하고 있긴 했으나 해사한 얼굴에 썩 어울리는 하늘색 양복은 새로 지어 입은 것인 듯 싶다. 윤희병은 한동안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듯 망설이는 것 같더니 손님이라면 역시 운동하는 분이겠군요. 그 말은 일기 시작한 의욕의 갈고리처럼 걸려들었다. 아니, 내가 듣기론 친척이라든가 그렇게 들었소? 하면서 길상은 송정환이 경계하여 윤희병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을 눈치채었다. 손님이란 다른 사람 아닌 권필응이었다. 마침 종이 울리고 송정환이 벌건 얼굴을 하고서 돌아온다. 김용, 끝난 게요? 네, 토요일이니까. 윤희병은 가만히 다음 대화를 기다리는 눈치다. 좀 나갑시다. 술 마시러 나가자 한다면 해도 안점으로 이상할 끼고 윤 선생도 나갑시다 하지 않을 수 없어 길상은 난처한 대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네, 그럽시다. 송정화는 다행히 왜 그러냐고 하고 묻질 않았다. 그럼 윤 선생, 나 먼저 나가겠소? 뒷일 부탁합니다. 윤희병은 그러라고 대답하기는 했으되 실망보다 묘하게 외로운 표정이 된다. 거리로 나선 길상은
곰필흥 선생 아직 안 떠나셨지요? 네. 댁으로 혼자 찾아갈까 하다가 송 선생 편에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뭔데 그러시오? 편지요. 이동진 선생께 말입니까? 그렇소. 그것뿐이요? 그런 셈이지요. 그건 그렇고. 김영. 네? 우리 강가에 회 먹으러 안 가겠소? 별일 없지요? 내일 회령에 갈 일만 남아있소. 그럼 됐수다. 나루토와는 사뭇 떨어진 한적한 강가 언덕에 제법 은치가 있어 배는 주점이 하나 있었다. 풍류객의 고담준론의 우걱지사 등에 드나드는 좀 색다른 주점인 것이다. 아주머니, 회거리가 뭐 있소? 오늘 회는 안 되겠는데. 왜요? 물이 좋잖아요. 생선찜 같으면 되는데. 그럼 그거라도 해 주시오. 우선 술부터 드려 주시고요. 그동안 골치가 지근지근 쑤셨는데 오늘 좀 풀어야겠소. 중본연 사건 때문에 송장화는 골치를 앓은 모양이다. 남의 집안 사정이어서 길상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김영, 나 결국은 떠나기로 작정했소. 이번에 말이요? 아니, 권 선생께서 연추 다녀오신 뒤 그 양반이 상해로 가신다니까 나도 동행할 작정이요. 상해는 왜요? 나야 뭐 본시부터 심부름꾼 아니요? 권 선생 따라다니면서 시중이나 들어드릴 생각이요. 송장화는 조금 전에 심각했던 표정과는 달리 하하하 하고 웃는다. 그러나 공허한 울림이다. 붕괴될 것이 시간 문제로만 남아있는 대청 제국인데 이렇게 되면 이놈의 땅 만주가 미묘하게 될 게고. 이미 미묘하게 돼 있지요. 길상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남의 집안 싸움이라 해버리면 그만이겠으나 그게 그렇게도 끝나지 않을 테니 걱정이지요. 왕창 그냥 무너져서 그것으로 그만이면 중국을 위해서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들 일을 위해서도 우선 우리가 뛸 수 있는 자리에 일관성은 있어야겠는데 말입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도 나름이지 뭐. 길상은 여전히 짜증스럽게 말했다. 뻔히 아는 일들을 밤낮 되풀이 하는 것이 지겹고 그래서 송장환이 싫어질 때가 있다. 그건 그렇소.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일관성이라면 그건 절망이지요. 아무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처음부터 손문이 일본을 끌어들이려 했던 그거요. 외세를 끌어들여 안 망한 나라가 없고 설령 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제 육신의 일부를 찢어준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거요. 결국 배신이 다반사로 되어 있는 일본이고 보면 약속대로 할 리도 만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광동 점령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았소. 어찌 그 일을 생각하면 김옥균의 경우가 눈앞에 떠오른다 말입니다. 물론 땅덩어리가 크고 하니 그 규모에 있어서나 광범위한 조직 도처에서 감행되는 치열한 투쟁이라든가 시야가 넓은 지도자의 자각하고 호응하고 나서는 일반민들, 어느 면으로는 석금을 논할 처지는 아니지만 겨우 몇 자루의 총과 일본도 나부랑이로 쿵성 담장이나 넘던 김옥균이 왜 눈앞에 떠오를까요? 왜 모두들 전철을 밟느냐 그거겠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라고? 경상도 속담에 난개에도 도래도 못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할 수 없어 그랬다는 변명 같은 얘긴데 그 손문 선생께서도 다급한 김에 그랬을 거요. 조갈증이 나서 말입니다. 길상은 심각한 송장환을 발길질하듯 냉정하게 웃는다. 그러나 송장환의 열이 식을 리 없다. 하여간에 그놈의 혁명 세계력이라는 것도 가닥이 너무 많아서 과연 앞으로 중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위에 어떻게 엮어 나갈는지, 우리는 또 어느 곳에다 포석을 놔야 하는지. 그러나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말에 의하면 혁명단체의 결사대 대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효험을 나타내는 치명적인 독약주사를 맞고 전투에 나선다고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들장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 빗발이 고와서 거의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김영. 네? 김영이 무슨 일로? 뭐 말이오? 이동진 선생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편지 때문에 그러시오? 좀 궁금해서. 길상은 갑자기 취기 어린 눈이 된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남의 일에 열심인가? 좀 모르겠군. 담배를 비벼 끄고 술잔에 술을 붓고 그리고 마신다. 김영 심경이 무슨 변화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독립운당에 투신하기로 그런 변화 말이오? 피식 웃는다. 우리 상전 애기씨 혼처 때문에 그러는 게요. 연추에 계시는 그 어른은 우리 상전 애기씨 아버님이나 다를 바 없는 분이니까. 어디 혼처가 생겼다 그 말이오? 왜? 생겼다면 송선생 마음이 좀 달라질까? 허참, 거북하게 자꾸 이러기요. 혼처가 아니 생기니 그 어른들어 오시라 가시라 하게 됐다 그 말 아니오? 나도 나이 30을 바라보는데 몽다리 귀신은 되기가 싫고. 그러면? 파발은 안 태우고 말만 달리면 되겠소? 성미도 급하지. 송장화는 서희와 길상과의 혼인을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얼굴이 빨개진다. 회령서 눈이 빠지게 날 기다리는 과수댁에 있다는 것을. 설마 송 선생이 모르실 리가 없겠는데? 길상은 큰 소리로 웃는다. 두 사람은 어둡기 전에 우산 하나를 빌려 쓰고 주점을 나왔다. 봄비 같은 그러나 한결 살갗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이들은 윤희병에 대한 얘기를 약간 했다. 서로 간에 경계하라는 암시의 정도로. 이튿날 이른 아침 길상은 회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서희는 깨어서 길상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기색이었고 사업을 위한 회령 행위였지만 서희의 기분이 심상할 리 없다는 것을 길상은 쓴 약을 머금듯 느낀다. 떠나기로 작정한 용의와 가게를 차리고 앉은 월선이 축 처진 두 어깨며 힘없이 늘어뜨린 두 팔하며 길상은 월선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오광 대구시 벌어지던 하동 장터의 장작불이 타오르던 밤 명주 수건을 풀어 어린 봉순이 얼굴로 싸주던 그 외로운 여자. 순간 길상은 목을 꺾어 발끝을 내려다보며 달아나듯 급히 걷는다. 마차는 쾌적하게 달렸고 푸른 두만강을 질러서 나룻배는 대한 조선의 땅으로 길상을 내려놨다. 빌어먹을. 용의 아재도 떠나고 모두 다 떠나는구먼. 나도 따라갈까 보다. 손성생 따라서 상해나 북경이나 뒷골목에 쓰레기통 뒤지는 거지가 돼보든지 아니면 권총 솜씨를 익혀보든지. 자기 몸가짐이 허물어져가는 것 같다. 팔란봉으로 희죽희죽 풀려나가는 것 같다. 딱딱한 고치에서 빠져나자 훨훨 나는 나비가 되는 것 같다. 아니 그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해 쇠부채 같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한 마리의 독수리 같은 생각이 든다. 날씨 좋습니다. 같은 나룻배를 타고 왔을 뿐인 생면부지 나그네에게 길상은 말을 걸었다. 비 오신 뒤라 산천이 맑아졌소이다. 나그네는 묵객 같은 말을 한다. 네. 사람의 마음도 산천같이 씻겨졌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글쎄옵시다. 사람의 마음이 빗물에 씻겨진다면야. 공자 맹자가 무슨 소용이겠소? 나그네는 성큼성큼 앞서가고 뒤따르던 다른 행인도 길상을 앞서 지나가고 하늘의 구름만이 다가오다가는 머리 위를 넘어 사라진다. 회령으로 들어가서 여관에 방을 잡은 길상은 저녁을 청해놓고 행구에서 책자 하나를 꺼내어 비스듬히 들어누워 읽기 시작한다. 책자는 벌써 오래전 상해에서 간행된 추용의 저술혁명군이다. 저녁상 들어가요. 방 밖에서 뜻밖의 요관집 안주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께서 이거 황송이 어쩌지요? 그놈 자식 서기놈을 심부름 보냈더니 영 와야지요. 바쁘면 내 장사인데 어쩌겠소?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이거 다 김씨 탓이야. 네? 쓸만한 계집을 싹 돌려 뺐으니
내가 이 고생 아니요. 자, 어서 들어요. 식기 전에. 밥그릇에 뚜껑을 벗겨준다. 길상이 수저를 드는데 여자는 나가지 않고 엉거주춤 서 있다. 그래, 요즘 재미가 어떻소? 개가 쏟아지는 거 아니요? 길상은 비웃음 반, 무한기 반 하여 웃는다. 나야 뭐 장사가 되니 좋기야 좋지만 살림을 차려놓고 밥은 여관에 와서 자시는 심보를 모르겠구먼. 단순한 호기심을 위한 천착인가? 아니면 나이를 잊은 계집애의 교태인가? 길상은 밥을 뜯어 말고 여자를 힐끔 쳐다본다. 여관에 들어올 때 가짜배기 상하 물뿌리에 권련을 끼워 물고 태가를 부리며 앉아있던 여자의 남편 얼굴이 떠오른다. 아주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정말? 네. 길상은 후딱후딱 밥을 먹기 시작한다. 여자는 간드러지게 웃다가 늙은 게 한이로군. 겨우 방문 닫아주고 나간다. 지혜기랄. 밥을 먹은 뒤 길상은 여관을 나섰다. 복지 곡물상에서 계산을 끝내고 내온 술상을 마다하지 않고 얼큰이 술이 취해 거리를 나섰을 때 밤은 꽤 저물어 있었다. 용정에는 송해도 있고 그 밖에 시집 오겠다는 처녀도 있고 은씨 딸도 그만하면 됐는데 왜 하필 과부장가, 과부장가 하는 길까?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언제든지 손쉽게 버리려고 그러는 게지? 흥, 누가 약속이라도 했더란 말이야? 밖에서 과부장가, 과부장가 하는 것하고 오기네한테 손님같이 찾아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여자는 함께 산다는 것 꿈도 꾸고 있질 않단 말이야. 양해하고 들었는데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어딨어? 요관에서 무산애들 희롱감이 되느니 보다. 아함, 여자는 다행으로 생각할게야.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어차피 누구에게든 먹인 먹이야. 여자를 위해 슬퍼할 것도 안쓰러워할 것도. 뭐 그렇지. 비틀거리며 여자가 세든방의 방문을 열었을 때 남풋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여자는 후다닥 놀라서 일어섰다. 아랫목에는 옥이 잠들어 있었다. 누가 잡아먹으러 왔나? 놀라기는 왜 놀라는 게요? 일요일이어서 홍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노는데 저만큼 주가비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주가비 아재, 어디 가요? 저기 어딘데? 강가에 간단께로. 강가에? 뭐하러 갑니까? 그거서 뭐. 그럼은 나도 따라갈라요. 네가? 야. 아따, 그리 허자고. 이번에는 시커멓게 담뱃진에 절은 들쑥날쑥한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는다. 홍이는 주가비가 좋다. 아버지처럼 무섭지 않아서 좋았고 엄마들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았다. 그가 하는 말이면 어쩐지 우습고 재미가 난다. 길모퉁이를 돌아갔을 때 홍아, 이 보따리 좀 받더라고 하며 주갑은 들고 온 보따리를 홍이에게 건네준다. 그러고 나서 때 묻은 주머니를 끓는다. 이보란께? 자파상합이다. 계집아이가 삐죽 얼굴을 내민다. 여기 돈 두 푼인데 눈깔 사탕 돈대로만 주시오잉? 그새 며칠 동안 집 짓는 곳을 찾아다니며 날품을 팔더니 돈 푼 생겼다고 걸핏하면 홍이에게 군 것을 사주곤 했었다. 주갑이 아재, 뭐지 그려? 정말로 우리 내일 촌으로 가요? 간단께로 네 아버지가 그런다 혀신께로 틀림없이 가기는 갈 것이요. 그럼은 나는 학교도 못 가겠소. 그놈이 공부한다고 벼슬을 헛거란가? 성명 삼자만 쓰면 된다 말시. 아재는 성명 삼자가 뭐? 성명 두자 아니오? 주갑? 나도 이홍. 잉? 안 그려. 주시성에다 가비니께로 성명 삼자 아니더라고. 홍이는 개글개글 웃는다. 학교 못 가면 정호도 못 보고. 정우가 누군디?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또 나하고 제일 친한 동무요. 저처에 사람은 살고 이신께로 만들면 되는 거요. 걱정하지 말어. 엄마도 보고 저불 끼고.
그건 그려. 내가 생각해도 국밥집 네 엄니 데려가시면 좋겠는디. 그 말 대꾸는 없다. 강가 모래밭을 밟고 가던 주갑은 홍아, 야, 넌 저기 풀밭에 가서 나비나 잡고 놀들 않겠어? 나비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옳지, 여치가 있을 긴디 가쁘더라고. 주갑은 별나게 갑친다. 와요? 허, 이놈아가 어른 말 들어야 한단 깨로. 여간 엄격하지가 않다. 나 좀 이따 널 부를 것이니 어른 말 듣더라고. 홍이는 시무룩해서 내려온 것을 되잡아 풀밭 쪽으로 간다. 홍아, 눈깔 사탕 빨고, 잉? 홍이는 풀밭에 와서 펄썩 주저앉으며 사탕 하나를 입에 넣는다. 따돌리려는 주갑이 섭섭해서가 아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길에서 아이들과 놀 적에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내일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슬퍼진다. 와, 가게집 엄마한테 못 가락하노? 와, 아버지는 성만 낼까? 가게집 엄마한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면 정호가 나를 나쁘다 할 끼고 손가락 걸어서 지하고 나하고 맹세를 했는데 말이다. 선생님도 그렇고 김생원도 그렇고 아버지는 와 그렇게 성만 낼까? 사탕이 녹아서 침이 흐르려 한다. 얼른 침을 삼킨다. 그러나 홍이는 이내 달디단 사탕 맛과 여치를 잡느라고 시간 가는 것을 잊고 슬픈 생각도 있는다. 풀냄새도 좋고 발등을 간지려주는 풀의 촉감도 기분에 좋다. 뒹굴어 보기도 하고 벅수를 넘어 보기도 하고 풀꽃을 따서 신발에 소복이 담아 보기도 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홍아! 주갑이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선다. 신발을 들고 홍이 쫓아 내려간다. 하참,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개볍네. 이렇게름 좋은 거를. 눈이 둥그레져서 홍이는 주갑이를 쳐다본다. 전혀 딴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 같다. 매혹하고 머리도 감고, 홍아, 이자는 사람 같이 배들 않더라고? 그렇지야? 옷도 갈아입었소? 하모,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제. 여름도 솔솔 물러가신께로. 주갑이 싱글벙글 웃는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상투하며 때국이 빠져버린 얼굴, 그리고 흰 배옷은 하기 한 마리 거기 서 있는 것 같다. 이자부터 벗은 옷을 빨아야제. 우리 엄마 보고 빨아돌락하면 남자가 웃지. 홍이는 민망해진다. 아니요, 남자가 웃지랑이. 그따위 소린 약은 버러지가 허는 말인디 공자왈 선비들 양기가 모자래서 엄살던 거란 말씨? 양기가 뭐요? 그건 네가 상투 자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돼요. 주갑은 물가에 주질러 앉는다. 조그맣게 된 토막 비누를 꺼내어 빨래를 시작한다. 홍이는 옆에 쭈그리고 앉는다. 가죽과 뼈뿐인 그러나 뼈마디가 굵은 손이 익숙하게 비누질을 하고 주무르고 비비고. 아재요, 맹세를 안 지키면 죽어 저승에 가서 새를 뺀다 카던데. 그려. 그러면 어쩌고? 나 정우하고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맹세를 했는디? 후제 금은 말 타고 총 들고 독립운동 하자고. 후제 일 아니란가? 주갑은 껄껄 웃는다. 하지만은 촌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촌놈 되면 말을 어찌 탈기요? 총은 어찌 쏘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배워야 나라를 찾는다고. 지기를? 아따야, 안 배워도 동학 날릴 때 이 주갑이 총 쏘았단께? 말이사 안 타보았지만은 자고로 식자 우한이란 말이 있덜 않더라고. 니 그 물은 대가리에 식자께나 들었다고 벌써 우한인기요? 하늘 보고 땅 보고 절기를 알면 세상 이치는 거기 다 있다 그 말인디. 에라 모르겄다. 하더니 주갑은 새가 새가 날아든다. 벼랑간 목을 뽑는다. 기막힌 목청이다. 쩌렁쩌렁 산천을 울리는가 하면 애연하게 올라가고 침통하게 내려오는 자유자재로 굴리는 가락가락. 신이 나서 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목에 복숭아뼈가 전율하기도 하고
일손을 멈추며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본다. 주가비는 다 빤 옷을 모래 위에 펴놓고 물가로 돌아온다. 곰방대 꺼내어 담배를 넣는다. 주가비 아재, 뭐지 그려? 주가비 아재는 아들 없소? 있었제. 어디에? 그거는 지금 모르겠구마. 그럼은 마적단이 데리갔소? 아니제. 전생에 있었다 그거요. 아들만 있었간디 딸도 있었고 마누래도 있었고 사방 처마에 풍갱이 빙글빙글 도는 기와집에 살았었구마. 앞뒤로 기와 요초는 우거지고 나무가 너블너블 춤을 춤시로 새들은 사철을 지적이고 비단 보로 위에는 나는 이러크름 앉아서 허리를 쭉 편다. 치 거짓말. 들판에서 깜빡깜빡 허는 별을 찌다 봄시로 그런 생각을 허는 것도 재미진 일이니께 심심하거나 배가 고플 적에 치불 적에 그런 생각하면 배고픈 것 치분 것 다 덜어 잊을 수 있다 그 말인디 홍이도 후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리 해보더라고. 주가비 아재 배 많이 고파봤소? 하모 배 많이 고파봤제. 헌디 굽는다고 사람의 목심이 관대로 없어 앉으니께 조화가 유상타 그거 아뇨? 주갑은 킬킬 웃는 것 같더니 성급하게 담뱃대를 빨아당긴다. 꺼지려던 담뱃불이 희미하게 피어나고 주갑이 콧구멍에서 연기가 풀려나온다. 뭐니 뭐니 혀도 배고픈 정 아는 그게 사람으로서는 제일로 가는 정인디 혀서 나도 네 아버지를 믿고 정이 들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부모 자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림배 채워주는 거로 시작된다 그거요. 저기 보더라고. 저기 물새도 모이 찾아서 지새끼 먼저 먹이는 거. 어디 사람뿐이 간디? 두 다리를 세우고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앉아서 풀꽃 한 송이를 띄어보내고 있던 홍이 얼굴을 들면서 아 나도 아요. 뭐를? 주가비 아재. 길상이 아재 아요? 모르는디? 우리 선생님하고 친하고 또 나를 귀여워하고 또 잘생기고 또 공부 많이 하고 하다가 킬킬 웃는다. 언젠가 말이요? 작년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길상이 아재 방으로 간께? 길상이 아재 방으로 간께 말입니다. 아재가 들창문에 문구멍을 뚫어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소? 아재! 하고 불렀더니 손을 흔들면서 가만히 있으라 안 갑니까? 그러더니 아재는 나를 번쩍 안아서 들창문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대주는 거 아니겠소? 뭐가 있었지야? 참새요? 참새? 야, 참새들이 모여서 수수 알갱이를 묶고 있는데 모두 새끼들을 데리고 안 있겠소? 어미 참새도 여러 마리고 새끼 참새는 더 많아요. 참 신기스럽더마요. 길상이 아재가 수수 알갱이를 준 거라요. 그런데 길상이 아재는 홍아, 야, 함께 참새란 놈이 저리 사람을 안 믿을까? 문을 열고 내다보면 다 날아나거든. 지금도 쫑긋쫑긋 사방에다 정신판이라고 어미는 제대로 묵지도 못한단 말이다. 벌써 여러 날째인데 도무지 나하고는 친하려 안 하거든. 함시로 슬픈 얼굴을 하더라 말입니다. 나도 그때 문구멍에서 새끼 주둥이 열고 모이 먹이는 거 똑똑히 봤소. 주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거쳐지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할 무렵이다. 실하게 꼰 새끼줄로 멜빵을 삼아 짐을 짊어진 용이와 주갑이 옷포퉁이를 입고 간장이 든 두루미병 하나를 든 이민에 그리고 조그맣게 만든 보따리를 짊어진 홍이는 흡사 바랑을 짊어진 새끼 중 같았다. 이들 일행은 야간 도주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 없이 움막을 나서는 것이었다. 장거리를 피해서 사이길로 희미한 불빛을 밟으며 간다. 이민에는 못내 머리끄덩이가 뒤로 끌리는 것 같은 심정을 버리지 못한다. 뭐 거기가 천리만리 밖이라든가 오고 가고 200리길 설마 한들 다시 못 올라더냐? 거둬들이지 못한 얼마간의 빚준 돈 때문에 그렇다. 공로인네 객주집을 앞을 지나간다. 못 받는 돈이사 그렇고
그년 오직이 당하는 게 고소해서 내삼아 춤이라도 추고 접다. 그만 말라져 죽어버리라 이년아. 내 난군 내 자식이 어디로 갈 기든고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보지. 지 사람 되고 지 자식 될 기든가. 이자는 홍이 앞에도 아주 끊어버리기로 단을 내린 모행이니 흥. 군가놈 늙은 것도 그렇지. 누가 자기만치 꾀가 없을까봐. 사람을 살살 꼬시더만은 내가 언제 난 여자라고. 그렇구름 사람을 괄시하고 구박하더만은 나는 내 난군 내 자식하고 떴다 봐라 하고 떠난다 말이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노. 그러나 누가 있어 남편을 따라 통슬포로 가겠느냐. 아니면 대신 월선이를 보내고 너는 남아 그 가게를 차지하겠느냐.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 하고 말한다면 이민애는 과연 어느 편을 택했을까. 사실 그의 뚝배기라는 것도 평소에 야멸찬 말재간에 비하면 맥이 빠져 있고 마음과 말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적지 않다. 이민애는 앞서가는 용의 뒷모습을 흘끼 쳐다본다. 짐 위에 올려놓은 바가지 두 짝이 조금씩 흔들리고 널찍한 어깨도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두 사내는 말없이 걷는다. 홍이도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걷고 있다. 저놈의 혹덩어리는 와 달고 가는 기지? 춤을 추고 싶다 하지만 역시 기분이 안 좋은 거다. 주가비를 빌어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며칠을 있으면서 이민애는 주갑에게 여간 거만했던 것이 아니다. 얼빠진 못난 사내로 치부했으며 때문에 날품을 팔아 밥값을 냈어도 심드렁하게 굴었고 용인은 모르는 그 돈이 제 주머니 속에 들어갔고 주갑이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는 밑빠진 그릇에다 밥을 담듯이 조심조심 그러고도 주걱 잡은 손은 망설이는 것이었다. 좀 더 적게 담을 수는 없을까 하고 옛날 윤보 목수를 호라비에 가난뱅이 무식군 장이밭이 이상으로 생각지 않고 업신 여겼듯이. 덩신 같은 년, 지 주제에 장사라고? 내가 있어서 손발이 맞아 시니께 그만치라도 돈을 벌었지. 세상에 그런 복수가 어디 있노? 돈이 들고 나는 것도 모름시로 만판 해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기지 뭐. 송이 그년의 가시나만 호박구덩이에 굴렀다. 그 가시나도 야가 빠져서 잘 헤쳐 먹을 끼고만은.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월선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민의 자신이 돈을 벌었다는 내막은 내막인 채 내버려두고 송에도 생쥐처럼 돈을 물어낼 것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억울하다.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월선에 대한 미움이 송에게로 옮겨간다. 발톱만한 재집 아년이 간덩이가 부풀게 생겼구나. 그 가시나 앞길도 뻔하지 뻔해. 시집도 안 가시면서 하기사 누가 아나? 객주집에서 컸으니께 무산아들이 들랑거리는 객주집이고 보면 말이 가시나지. 지가 무신 장차 잘 돼봐야 기생이고 색주가 밖에 더 될랐고. 시내를 막 벗어나려 했을 때다. 용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주서방, 야, 여기서 좀 기다려 죽었소? 그렇게 하겠소? 기어들던 목소리가 용수철 모양으로 뛰어오른다. 홍아, 야, 니 날 따라가자. 어디로요? 암말 말고. 평생 없었던 일이다. 용인은 아들의 손목을 잡았다. 뒤늦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이민애. 홍이 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임자는 여기 주서방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고. 안 할라요. 나도 따라갈랍니다. 내가 가서 안 될 곳이 어디 있어? 따라가야 되묻는데 무시무시한 분위기다. 내가 가면 어떨기라고. 어째서 그라요? 너 신상을 생각해서 그런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두 말 마라. 홍이하고 월선이를 데리고 내 종적을 감춰버리면 니는 혼자 살겠지? 야? 뭐라고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거든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가자, 홍아. 아버지, 와, 이 짐은 어쩌고요? 이 짐은 짊어지고 가자. 그거는 네 소용품이니께.
홍이는 메인 양새끼처럼 아비를 따라간다. 홍아! 엄마! 홍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아비를 따라 걷는다. 홍아, 공부 잘여? 총 들고 말타게 말이여. 주갑의 고함이 귀청을 친다. 국밥집에 갔을 때 월선이는 없었다. 송이가 자다 일어나며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홍이, 니는 여기 있거라. 홍이를 가게방에 남겨두고 용이는 어둠을 헤치듯 뛰어간다. 그는 움막으로 가는 것이다. 걷다가 뛰다가 미치광이 같다. 움막에 거적을 걷고 들어서며 월선아! 쌍하니 되돌아오는 정적과 어둠. 월선아! 캄캄한 움막 안을 더듬는다. 손끝에 닿는 굳어진 몸뚱이 낚아채고 뜨겁게 포옹하고 흐느껴 온다. 지가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소? 니는 내가 떠나는 거를 어찌 알았노? 꿈을 꾸었소. 낮게 웃는다. 호랭이 새끼는 산으로 가고 오리 새끼는 물로 간다 하더마요. 그거는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여자 얼굴에 입맞춤하며 뜨거운 눈물로 얼굴을 적신다. 일이 될 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소. 지가 들어서 당신 신세를 굳힌 것도 다 알고 있어. 버리고 가소. 비바람이었다. 내성 병력이 없다. 휩쓸고 가는 사내의 정열. 그것은 경건한 의식이다. 참으로 여러 해 만에 밀려갔던 조수가 천천히 다시 되돌아온다. 조용하게 슬프게. 물 부피는 불어나서 방천벽에 금을 그으며 조용하게 슬프게 올라온다. 충만하고 넘친다. 가게에 홍이 데려다 놨다. 야? 심히 들겄지만은 공부시키고 네가 키워라. 참말이요? 지 엄마가. 데리고 가면 아이는 버린다. 내가 그곳에 가기는 가되 가을 한철 이실 끼고 곧 산으로 갈 끼구마. 산에는 뭐 하려고 가시오? 벌목꾼들 버리가 좋다더마. 겨울 보내고 산에서 내려올 적에는 이리로 올게. 여름 한철은 가서 농사 지어주고. 내 맘 알겄나? 야. 월선이는 사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운다. 네가 알아심은 됐다. 우리가 더 이상 뭐를 바라겄노? 니를 위해 모질게 마음을 묵을락 했더만은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못 살긴갑다. 그러고 내 간 뒤 객주집 어른께 내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 내 잘못을 잘 알고 있더라고. 무심 면목이 있어 인사를 하겄느냐고 네가 잘 말해라. 용이로서는 긴 얘기였다. 개울가에 짐을 풀어놓고 점심 요기를 끝낸 일행은 각기 제 마음대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가 용이는 담배를 붙여 물었고 이미 내는 개울물에 얼굴을 씻기 시작한다. 펑퍼짐한 엉덩이는 아직 탄력에 넘쳐있다. 39. 황혼을 바라보는 무르익은 나이. 흐르는 신나물 같이 활기차고 자식과 이별하고 온 슬픔이 없을 리 없겠는데 시냇물같이 바위벽같이 여자의 모습은 자연 그것으로만 보인다. 머리에 쓴 수건을 벗겨 상기된 얼굴을 닦는다. 그러자 주갑이 훌쩍 일어서며 밥을 다 비워버린 양푼을 절렁 든다. 개울 옆에 가서 물을 퍼서 마신다. 입가에 흐르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닦고 벼랑간 양푼을 치켜들고 주먹으로 치기 시작한다. 쇠붙이 아닌 주먹에서 뭐 그리 희한한 소리가 날 리도 없겠는데 그러나 장단이 썩 잘 맞고 곁들여서 그 일품의 노래를 뽑으니 이민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용이는 변화 없는 표정이다. 한참을 혼자서 신을 내던 주갑이는 형씨 와요. 나 이래봬도 어떤 여자한테 옷 한불 얻어 입은 일이 있었지라오. 흠? 아마 그 여자가 나한테 반여서 그랬나비요. 눈이 멀었던 게지? 눈이 멀었던 게 아니오. 귀가 밝았다. 그거요? 그게 또 기생이다. 그 말인디? 하기사 기생 퇴물이었지. 주막서 술쪽 든 신세가 되었으니 기생 퇴물이라. 아, 그 기생 퇴물이 귀가 밝더라. 그 말이오? 하든 가락이 있어 그랬겄지. 하모니라오. 바로 그거요.
그래 뭐래는고 허니? 아깝도다. 명창이 됐을 것인디 이 손이 이리 험하게 되었으니 만고풍상 다 겪었소잉. 함시로 내 손을. 이 내 손을 어루만지더라 그거요. 흠. 용인은 귀담아 듣고 있지도 않은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담배만 피운다. 그리하여 며칠을 공짜로 주막에서 묵음시로 가는 새 배옷 한 부를 얻어 입었지라오. 함께 살지 그랬소. 헌데 그게. 주가비는 장난스럽게 웃는다. 반에서 옷까지 해 주었심은 용의 말은 어디까지나 건성이다. 귀만 밝아서는 안 되겄더라 그거요? 이미 내가 말참견이다. 용의 눈에 조소가 지나간다. 새벽길에서 홍아하며 울부짖던 소리가 멀리서 차츰차츰 꼬리를 감추듯 용의 마음에서 아픔이 사라진다. 홀가분해졌다. 야? 주갑이 되물었으나 용의는 대꾸 없이 담배통을 도래대고 두드린다. 아짐씨, 귀만 밝아서는 안 되겄다. 그게 아니란께요? 쪼그랑 할매더라. 그 말이여라오. 용이 웃는다. 화가 나서 웃고 서글퍼서 웃고 자기 자신이 옹졸해서 웃고 주갑이 부러워서 웃고 이민혜는 셀쭉해진다. 방심한 사이 뭔지 주갑이한테 말려든 기분이 들었다. 성난 이민혜 얼굴에 곁눈질을 하며 주갑은 다시 양푼을 치기 시작한다. 양푼 쭈그러지겄소? 이민혜가 팩 소리를 지른다. 권필흥의 옆자리에 조는 것도 아닌 성 싶은데 눈을 감은 채 마차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이동진. 고국을 떠나 열두 성상을 보낸 이동진의 모습에는 황혼이 깃들었다. 30대 좋은 시절을 만주벌판 사진과 풍설에 흩날려버리고 59개에 다다른 49 나이보다 늙었다. 이들 두 사람은 만주 군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 중국인과 접촉하기 위해 길림으로 가는 길이다. 도중 용정 써 며칠 머물면서 그 길림과의 연락을 다시 면밀하게 취한 뒤 떠나게 된다. 치수, 그자가 땅 밑에서 지금 내 심중을 안다면 아마 나를 타살이라도 하려 들게야. 눈을 감은 채 씁쓸해한 웃음이 떠오른다. 피곤하여 의식이 차츰 희미해지면서부터 이동진은 용정에 있는 서희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서희로부터 그의 부친이요 자신과는 막역지우인 최치수를 연상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겠는데 그보다 이동진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피하려 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상념 속에 기어드는 상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초췌한 얼굴, 노한 눈동자. 지난 여름 연추에 나타났던 아들과의 대면을 되새겨본다는 것은 역시 우울하다. 몇 날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헤매온 것 같은 상현은 냉수 한 그릇을 마신 뒤 비로소 눈은 분노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인사를 하고 그간의 경위를 대강 설명하고 나서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그 어미의 그 딸, 사람이 그렇게도 치사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치사스럽다. 정말 그리 생각하느냐? 시치미를 떼었다. 이놈아, 남들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희망도 기약도 없는 세월을 오로지 내 결의를 위해 뛰는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사내 자식이 이 무슨 추태냐 하며 소리치고 싶었으나 네, 후한 무치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사대부집 규수가 하인놈하고 혼인이라뇨?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물론 저는 아버님을 뵙기 위해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최참판 내 서희 아가씨와 함께 온 것도 사실이며 그런 만큼 책임을 느낍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신 그 어른과의 우유를 생각하시면 외면하실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이번 일은 기필코 막으셔야 합니다. 정녕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의 절실한 이유는 등 뒤에 감추어 버리고 잠옷 정당한 척 그 구차스러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다. 그뿐이랴.
길상과 서희와의 혼인을 빠개버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 어떤 비열한 수단도 서슴없이 죄책감 없이 강행할 상현의 정신 상태였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째 너는 한나라의 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가기를 자청했던 고사 생각은 못하느냐? 이동진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지만 웃음소리는 어색했다. 치사스럽기는커녕 서희는 총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한 거 아니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님?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다 메어치고 하찮은 권위에 매달렸던 최치수, 그 사람이 생각나는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려는 서글픈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불행한 친구였지. 상현에게 의미심장한 어버이로서의 충고였다. 네, 아버님. 저도 그 하찮은 권위를 아직은 신봉하고 있습니다. 강한 몸짓으로 반항하며 상현은 내뱉었다. 내 말을 마저 들어. 하여간에 서희는 그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한데 지금은 윤씨 부인 그 어른의 손녀였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구먼. 상현이 너의 생각이 잘못이니라. 서희는 비록 계집아이지만 사내보다 담력이 있어. 눈도 매눈이야. 아마 연해주 간도바닥을 다 찾아도 길상이만한 신랑감은 없을걸? 뿐이겠느냐? 하동 땅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한 배필을 구하긴 힘들게야. 길상이는 서희한테 아주 썩 걸맞는 짝이니라. 이동진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 심장에 꽂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피는 흘릴 만큼 흘려야 종기는 치유되는 법이다. 아버님! 상현이, 넌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너의 앞일만 생각하면 되는 게야. 여자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웬만한 남자라면 만나서 얽매여 살게 마련이오. 사내는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혼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내가 전에 말했듯이 고향에 가서 사돈댁과 상의하여 일본에 가도록 해라. 그리고 잘 판단하여 너는 조선에 남아있어라. 밖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 안에 뿌리를 박는 것도 사실은 시급한 일이지. 알겠느냐? 그리고 일러두고 싶은 말은 어떤 경우에도 내 결의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죽음이다. 그 이상의 행동에 대해선 너의 판단에 맡긴다. 상현은 이동진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 저는 그놈을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못난 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시류에 따르시겠다 그 말씀이군요. 시류라니? 시류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글쎄다. 네가 아비인 나한테 따지고 드는 것도 시류의 일종 아니겠느냐? 그것을 허용하는 내 자신을 생각해보건대 나 역시 시류에 따르고 있다 할 수 있겠지? 허나 예배당에 나가서 찬송가는 아니 불렀느니라. 하하하. 어거지로 웃는 웃음소리는 초라하고 오히려 아들보다 이동진을 왜소한, 자신도 패기도 잃어버린 지극히 평범한 남자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네, 그러실 테지요. 하다가 갑자기 상현은 목을 꺾어버리듯 고개를 숙인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는 것이다. 비로소 상현은 자기 마음속에 난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절감한다. 서희 마음 한구석에 자기를 향한 한 줄기 사모애정은 있으려니 하던 희망까지 완전히 난도질 당한 것을 깨닫는다. 과연 길상은 자기 적수인가? 아버지의 말이 아니었더라도 그 알량스런 가문 하나 뽑아버린다면 길상은 이 나 상현을 훨씬 능가하는 인물이 아니냐. 죽이고 싶다.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이동진과 검피릉이 훈춘 역두에 내렸을 때 눈발은 다소 기세를 죽이는 듯 싶었다. 아직은 해지기 전이지만 물론 해는 구름 속에 가려 훈춘 시내는 온통 서리빛 나는 회색 안개 속에 묻혀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이들이 다다른 곳은 몇 동의 농가가 산지에 있는 중시부쯤 둥거운 말뚝위에,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두 서너 자쯤 올려서 바닥을 만든
만주식 곡창과 건조장, 그리고 가축사 등이 늘비하게 줄지어 있는 옆이다. 그곳에서 벽돌로 두텁게 벽을 쌓고 곧은 사선을 이룬 지붕에 기와를 올린 견고한 집 한동을 바라볼 수 있었다. 벽면마다 잘게 엮은 창살의 창문이 있고 집의 외양도 순전한 만주식이다. 두 사람이 미처 출입문으로 다가서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권 선생님 오십니까? 손바지에 기장이 긴 솜저고리를 입었고 털이 달린 피모를 깊게 뒤집어 쓴 삼시반박의 사나이.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다. 그는 이 집의 머슴 진서방이었다. 오영감께서는 계시느냐? 안 계십니다. 시내 노대인 댁에 잔치가 있어서 가셨는데 아마 돌아오실 겁니다. 마님, 연추소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라고? 드높고 탄력 있는 여자 목청이 밖에까지 울려나왔다. 그러나 나타난 사람은 목소리와는 딴판으로 머리칼이 휘끗희끗한 초로의 여자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권필영이 인사를 하자, 아이고, 권 선생님이시구먼. 이게 얼마만이요? 그건 그렇고 다른 한 분은? 오라, 이 선생 아니시오? 이동진 선생. 네,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를 어쩌나? 나도 이제 망령에 드는가 보지요? 이 선생을 못 알아보다니 이런 결례가 어디 있겠소? 용서하시오. 자, 자, 두 분 어서 들어오세요. 수다스럽지만 정다운 늙은 여자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야겠습니다. 그래, 그곳은 다 편한들 하시던가요? 별일 없지요. 하여간에 반갑군요. 하룻밤이 아니라 열흘, 한 달이면 싫어하겠소? 이제는 겨울로 접어들었으니 할 일 없는 밤이 좀 기루? 영감이 돌아오시면 입이 한바같이 벌어지겠소. 그래, 우리 아이들은 다 잘 있다 하던가요? 난로가에 8모난 나무의자를 잡아당겨 손짓으로 앉을 것을 권하며 늙은 여자는 말했다. 아주머니께서 아시는 이상으로 우린들 알겠습니까? 하긴 그래요. 연추는 지척이지만 배태로. 뭐라 하던가? 그곳이야 수천리 좀 멀어야지. 아들 둘을 페테르스부르크까지 유학 보낸 늙은 여자는 이들로부터 아무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도 실망하는 빛 없이 매우 원기왕성하고 유쾌해 보인다. 남자같이 소탈하기도 하다. 방 안은 퍽이나 호사스런 중국풍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 집 당주는 천국에 귀하여 현재 지방 주인을 지내고 있는 오득술이라는 사람이다. 그의 마누라는 방금 방에서 나간 늙은 여잔데 성씨는 문씨며 올해 나이 59, 영감보다 3살의 연장이니 오영감의 금년 나이는 56인 셈이다. 어디서 연유되어 퍼진 말인지 문씨는 옛날 어느 가명의 행수기생이었다고 한다. 50이 되면서부터 몸이 붓기 시작해 지금은 얼굴도 호박덩이 같이 커졌으나 40대까진 발이 큰 것이 흠이었지 미연이었다는 얘기다. 오득술도 영감이라는 존칭으로 떠받쳐주곤 있지만 전신이 아전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젊었을 시절 남녀는 눈이 맞았고 사또가 총애하는 문씨이고 보면 결국 도피 행가 끝에 국경을 넘었을 것이다. 오늘날 적지 않은 토지와 재물을 가지고 훈춘에 정착하게 된 오영감 내외는 주인으로서 동포들의 편리를 충실히 봐주는 면에서도 그러했고 독립지사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왔으며 내외가 다 손님들을 좋아하는 성품 때문에 신망이 있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구만요. 내일 못 떠나면 야단인데. 여기 오는 눈이야 뭐. 날이 새면 바람이 말짱 쓸어갈 건데 무슨 걱정이요? 우리 영감한테 붙잡혀 못 떠난다면 혹 모를까? 눈에 붙잡힐 일은 없을게요. 여긴 첫눈이 언제 왔습니까? 아, 글쎄, 10월 초순에 벌써 왔다오. 그래서 가을가리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럼 소를 빌려야 할 사람들은 가을가리도 못 했겠군요. 아마 못한 사람이 숱할걸요? 명년 봄엔 농부들 골이 빠지겠구먼요. 이 차중에 해빙기라도 늦어진다면 큰일이요. 파종이 더욱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겨울이 긴 이 고장에선 농사철이 번개 같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야 하는데 벼랑간 아주머니가 어디 조선 사람이요? 말에 통없던 권필흥에 장난을 걸든 말해놓고 피식 웃는다. 하긴 우리도 대놈 다 되긴 했지요. 다 된 게 뭡니까? 아주 돼버렸지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끼리 말고 대놈들끼리는 어떻게 하든가요? 권 선생도 무척이나 지궂은 데가 있구먼. 한바탕 웃고 나서 문신은 청인들 밑에서 소작하는 조선 사람들 거 말도 마시오. 소작만 하는 게 아니라 반 머슴이지. 걸피 타면 불러다 부려먹고 소도 그냥 빌려주는 줄 아시오. 그나마 빌려와선 벼랑간 추위는 닥치고 땅은 얼고 참 말이지 눈물나서 빚이나 줘보시오. 딸이고 마누라 할 것 없이 빚 못 갚으면 뺏긴다오. 슬그머니 일어선 권필흥은 벽면의 미인도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본다. 이 선생, 말씀하시오. 6살이나 연하이건만 이 동지는 정중하게 대한다. 옛날에 말입니다. 욕심으로 똥창까지 막혀버린 시어머니가 있었더랍니다. 그에게 며느리가 셋 있었는데 며느리들의 관심사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시어머니의 폐물이었소. 이 동지는 무심상하게 앉아있고 문신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호기심에 차서 권필흥을 쳐다본다. 드디어 시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정말 똥창이 막혀서 똥을 못 누게 되었더랍니다. 헌데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똥을 후벼냈더라 그겁니다. 똥이 아니라 그건 시어머니의 폐물이었으니까요. 오, 내 효성스러운 며느라기야. 내 폐물은 모두 너에게 주리니 그 말이 나올 것을 믿었던 게지요. 자, 그런데 속이 탄 사람은 둘째 며느리였소. 어떻게 해서 큰 며느리가 뒷간으로 쫓아간 새 드디어 둘째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똥을 후벼내는 영광을 입었던 거요. 셋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밖에 나와서 엉엉 울었더랍니다. 문씨가 한마디 뒤밀었다. 인심이 서글퍼서 울었구먼. 아니지요. 그 귀하고 귀한 황금의 똥을 도저히 만져볼 기회가 없어진 때문이지요. 이동진은 빙그레 웃고 문씨는 계집아이처럼 캐캐거리며 웃다가 그래서 어찌 되었지요? 뭐 말씀입니까? 아, 그 폐물 말이요. 그건 모릅니다. 권필흥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간도 땅에는 우리 조선 사람이 청인들보다 4배 넘게 살고 있지요? 그렇게 될게요. 땅은 겨우 산간 언덕바지에 청인들의 반 정도. 왜 그럴까요, 아주머니? 권 선생이나 아실 일이지. 이 늙은 여자가 어찌 알겠소? 이동진은 혼자 빙그레 웃는다. 벼랑간 추위는 닥치고 땅은 얼고 참말이지 눈물 나서 하던 문씨 말에 대한 권필흥의 비애는 우회하다가 왜 그럴까요? 아주머니로 맺어진 것이다. 저녁을 끝낸 뒤 잡담들을 하고 있을 즈음 오영감은 손님 한 사람을 데리고 귀가했다.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시오? 그간 안녕들 하시었소? 마침 잘 되었군 그랴. 내 뭐라든가 함께 가자 할 때는 뭔가 마음에 쉬어 그러는 게고 거 보아 날 따라왔었기 때문에 귀한 손님을 만나게 된 거 아냐? 들어오면서 오영감은 너털었습니다. 양털을 속에 받친 외투를 벗어걸고 털모자도 벗어버린 오영감의 머리는 다행히 변발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매한가지로 하이칼라 머리였으나 입은 것은 회색 비단 다부잔스에 곱게 누비고 전을 두른 막귀를 걸쳐 입고 있었다. 아무튼 잘 오시었소. 반가운 손님이 한꺼번에 모두들 앉으시오. 암요, 여전하다 마다요. 아직은 밤을 새워 술 마실 자신 있소이다. 이보게 허군, 자네도 안 깨나? 주연이 무르익어 사내들끼리 시국으로 얘기가 들어가자 문신은 하품을 깨물고 손님들 술 심부름을 하녀에게 밀어버리게 되고 마작판이 벌어지기는 틀렸고 밤은 저문다. 문신은 슬며시 침실로 사라지고 만다. 풍비 박산이라 풍지 박산, 춘추 전국시대는 유도 아니라니 바야흐로 군웅할 거에 시대가 온게요. 군웅할 거라고 누가 내버려 둔답디까? 양놈 외놈들 발목대기를 누가 묶어놨다 하든가요?
수전증이 있는지 손에 든 술잔에 술을 엎지르며 허무기 뇌깔인다. 곰피릉은 이동진에게 술잔을 건네주며 내 보기는 태평성세만 갔소. 해가 지면 해가 또 뜨고. 허무기의 재빠른 시선이 그러나 미처 곰피릉의 표정을 포착하기도 전에 상대편 왼팔에 꽉 몰려든다. 무서운 인력으로 허무기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당황한다. 곰피릉은 눈을 내리깐 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슬그머니 허무기의 파들거리는 촉수를 놔준다. 무서운 놈이다. 허무기는 허둥지둥 입속에 술을 털어놓는다. 살갗이 구멍 하나하나를 고추 세우고 있었구나. 수풀 속에 웅크린 맹수 털럭같이 말이다. 저놈의 살갗은 어떤 자리 어떤 군중 속에서도 적과 동지를 가려낼 것이다. 저놈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고? 필경 멀리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로부터 위험과 안전을 가려내고 있겠지? 허묵은 곰피릉에게 술잔을 쑥 내민다. 권영, 내 술잔 받으시오. 철철 넘치게 술을 붓는다. 수전증 때문이 아니다. 이동진과 오영감의 얘기가 어울리고 있다. 이동진의 큼직큼직한 체구에 비하여 곰피릉은 초라하다. 미남은 아니지만 호남. 얼굴이 훤한 이동진에 비하면 곰피릉은 깡마르고 소소하고 뚜박스러운 곳이 없다. 학자풍의 흰 수염을 흩날리며 너그럽고 유연했던 그의 부친 운원 선생과도 딴판이다. 한데도 왜 곰피릉 편에 빛이 날까? 허묵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동진은 서너 번 만난 일이 있고 권피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술자리에 마주 앉기는 처음이었고. 허묵은 거만한 사내였다. 마음속으로 좀처럼 남에게 승복 아니하는 사내였다. 권영, 자, 또 술잔 받으시오. 또다시 철철 넘치게 술을 붓는다. 분명 이 자는 지도자다운 꼴은 아닌데 어둠과 침묵 속에 묻힌 인물. 그러나 혼자서도 무슨 일을 해치울 것 같다. 기적을 이룰 것 같다. 권영, 네 말씀하시오. 이 선생은 크다만 광주리 갔소. 권영은 노스에 주발 갔구요. 그래요? 당신은 간운 갔구려? 허묵은 꿈쩍하며 놀란다. 과찬 마시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아주 써 기분 좋게 들었소. 만주 벌판에 제국 하나 설립하시오. 허묵은 전신을 흔들어대며 큰 소리로 웃는다. 하여간에 앞으로 원세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볼만한 일일게야. 배신자 원세계 말이오. 서태후 없는 청나라 조정은 원세계한테 죽어라 매달릴 게고 혁명당 쪽에선 또 결사적 추파를 보낼 거고. 그렇담 밖에 나가 있는 손문 선생 그 양반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장이 바싹바싹 타겠구먼. 물론이지. 말해 뭐라노. 설피 잘못되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놈이 먹는 꼴이 될 게야. 손문인들 곰은 아니지요. 그 사람도 돈 먹는 중국놈의 한 사람이요. 그거야 어찌되었든 중국놈한테 돈 뺏기지 않으려면 곰 쪽에 무진장 군자금이.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탕이 장사꾼이라 할 수 없군요. 군자금 군자금. 혼자서 자금 성내로 걸어 들어간답디까? 허허 그놈의 말버릇. 입시름이 장장 밤 2시까지 계속된다. 10월에 일어난 그러니까 신의 혁명에 관한 얘긴데 좀처럼 끝이 날 것 같지 않다. 권피릉은 취한 사람 같지 않았다. 일체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술만 마셨는데도 그의 등뼈는 고닿고 한 방울 술이 술잔에서 넘쳐 흐르지 않았다. 새벽 3시가 지나면서 결국은 오영감이 나가 떨어졌다. 허묵은 휘롱휘롱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다. 그러나 그도 정신은 멀쩡했다. 여보시오 권영. 허묵은 갑자기 권피릉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왜 그러오? 당신 벙어리 대회장의 시합하러 왔소? 뭐라 말 좀 해야 할 거 아니오? 권영 좀 물어봅시다. 강유희가 잘났소? 손문이 잘났소? 그건 알아 뭘 하려오? 강유희의 대동사회를 볼 것 같으면 1. 전 세계는 하나의 총정부를 두고 약간의 구역으로 나눈다. 2. 총정부 및 구정부는 모두 민선에 의한다. 3. 무가족, 남녀 동선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시기에 이르면 모름지게 남에게 넘긴다. 4.
아, 그 정도로 하고 그놈의 양귀신에 들린 손문은 무슨 정치 이념을 들고 나왔더라? 그러면 내 또 묻겠소. 양계초가 잘났소? 손문이 잘났소? 모르겠소. 다음은 말입니다. 담사동과 손문은 어떠하오? 난 그쪽 일은 잘 모르오. 허묵은 캐캐거리며 웃는다. 눈 감고 아웅이네. 사탕 발림이지. 해서 만주벌판에 제국 하나 설립하라 했겠다. 그래 내가 보좌에 앉으면 권영은 재상 되려오. 이놈아! 권필응 입에서 무서운 노성이 터졌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는 낮아졌다. 만주 벌판에 들쥐가 되겠다. 어쩔 테냐? 하하하. 자리에서 일어선 곰피릉은 탁자 다리를 한 발로 밀어붙인다. 덜덜 소리를 내며 탁자는 밀려간다.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 독립지사 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애국애족하는 붕월객이 있고 이건 또 뭐야? 혁명투사냐? 코를 고는 이동진, 나가 떨어진 오영감을 함께 싸잡아서 욕설이다. 야 이놈아, 강유희가 네 하랩이나? 양계초가 너 애비란 말이냐? 허목은 짧은 턱을 흔들며 캑캑캑 웃고 권필응은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간다. 그새 눈은 멎었고 구름도 날아가고 없는 하늘에 별이 몹시 가깝다. 주기가 한꺼번에 엄습해온다. 멀리서 닭이 회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쇠죽을 끓이러 나온 진서방이 땅바닥에 주질러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권필응을 보자 다가온다. 권 선생님? 응, 술이 과하셨군요. 아니다, 밤하늘이 얼마나 좋으냐? 눈이 그쳐서 길 떠나시게 마침 다행이군요. 날씨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